두 점이 있대요. 1차 방정식 이것의 그래프 위에 있을 때 상수 a분의 b에 대해서 a-b의 값을 구하라. 근데 물어볼 예리나 하나의 점 또 하나의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. 해라는 얘기지. 너도 돼 안 돼? 너도 되죠. 알고 너 왜 너도 되는지. 그럼 얘 넣어보자. x 대신에 a를 넣고 y 대신에 y를 넣어. 그럼 a값 나와 안 나와? 나오지.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. 얘는 b값 나와 안 나와? 나오겠죠. 그렇게 해서 a-b 하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넣어보면 어떻게 돼? 3a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플러스 2 이건 5가 나오죠? 뭐랑 뭐랑 더해야 5가 나와? 이제 방정식 풀이로 좀 안 갈 거야. 봐봐. 뭐랑 뭐랑 더해야 5가 나와? 3이랑 2랑 더해야 5가 나오죠? A값은 얼마? 1 나와야 되겠죠. 4, B 넣어볼게. 12 마이너스 2B는 5 이렇게 나와야죠? 맞냐? 그럼 2B는 어떻게 돼요? 2B는 12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나? 그럼 7이고 B값은 얼마?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. A-B의 값을 구하니까 1-2분의 7이죠.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튀어나와. 여기까지 이해했어? 했어요?